이번에 함께 만드실 수공은 유소년 사과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수공 스케줄러 만들기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함께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스케줄러 활동지 9장, 접착 펠트지 1장, 토끼 얼굴 활동지 1장, 포스트잇 3개, 비드 스티커 1장, 눈 스티커, 리본, 양면 테이프, 볼펜, 그리고 가위입니다. 먼저 토끼 활동지를 가위로 오려주세요. 접착 펠트지에 토끼 도안을 대고 펜을 사용해 올려줍니다. 펠트지도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원하시는 모양을 오려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케이스 앞쪽에 오려두었던 토끼 얼굴과 모양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눈 스티커와 비즈 스티커로 앞쪽을 꾸며줍니다.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리본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열어서 안쪽에 스케줄러 활동지를 잘 넣어주시고 포스트잇을 위쪽에 붙여줍니다. 테이프를 잘라서 포스트잇을 붙일 때는 잘 떨어지지 않도록 위쪽까지 이렇게 고정해 줄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아까 남은 비즈 스티커로 안쪽도 꾸며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케줄러와 케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스케줄러를 작성해보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